오도희 선수가 64강전에서 이 경기가 1.389가 나왔는데 이때의 뱅크샷 성공률이 40%였어요. 예. 자, 이 공이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예, 걸렸습니다. 예. 뱅크샷 40%를 성공을 하면서 장타율이 무려 11.1%였습니다. 네. 지금도 공 원에서 꺾이는 각도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러네요. 여자 선수 경기에서 저만큼 꺾이는 건 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뒤돌리기, 깊숙이 완투를 집어넣어서 길게 만들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자, 길게 만들었고 여기서 자 키스 빠졌고요. 그리고 내공이 다시 한번 우와 두 번 다 그렇게 맞네요. 예. 이목적구가 두 번 맞았는데 두 번 맞은 거 다 합쳐서 반바퀴도 안 굴렀습니다. 네. 반바퀴가 뭐예요? 반에 반바퀴도 안 돌았던 거 안 돌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뒤로 돌려치기. 이번엔 바로 보나요? 네, 이번에도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만 얇았, 바로 봤어요. 지금은 얇게 보는 게 기울기가 살짝 있긴 했어도 네. 뒤쪽 공간이 좀 넓어서 얇게 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았거든요. 이제 얇게 쳐서 길게 만드는 공이 앞서 두 번이나 다 좀 아슬아슬하게 맞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은 그렇게 안 가주겠지라는 걱정이 들 수 있죠.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오도희. 따라잡아야 하는 한지은. 이걸? 이 컨트롤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거를, 꺾일까요? 이거를 컨트롤하네요. 네. 확실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거의 뭐 LPGA에서 정상권에 있는 그런 선수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한지은 선수가 분명합니다. 네, 한지은 선수가 이제 LPGA 무대에 합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당구 팬들이 이제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만 문제지 이 선수가 적응을 못할 선수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완뱅크 걸어치기 짧게 보는 공 좀 얇게 걸려서 진행이 됐는데요. 갑니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네요. 저 불편한 자세에서 왼손으로 걸어치기. 이영훈 선수와 송민지 선수가 함께 자리를 옮겨서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뱅크샷 섞어서 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한지은.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앞돌리기 다시 한번. 자, 이번에도 진행 좋습니다. 이런 긴 앞돌리기를 한지은 선수가 오늘 성공시킨 게 꽤 여러 개잖아요. 네. 근데 다 상당히 까다로운 공 같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습량도 많고 훈련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부담이 돼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뒤돌리기. 오늘 이런 진행 좋습니다. 네. 나와 있는 공은 뭐 확실하게 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옆돌리기. 네, 아예 길게 보겠죠. 5 쿠션입니다. 자, 두껍지만 밀어놓는 답법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남은 점수는 석점. 강하게 치지만 강하게 치더라도 내공의 속도에 따른 내공의 그 움직임을 훤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간절하게 응원을 하고 있는 지인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을지. 야, 옆돌리기 네. 성공합니다. 라인 사용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공이었지만 저렇게 옆돌리기 하면 갈 데가 없는 득점 확률이 높은 옆돌리기였습니다. 네.
노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죠. 네. 이 뒤쪽 공간이 또 좁기 때문에 두께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자,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자신감 있게 성공. 자, 날카롭게 들어가네요. 네.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지은 선수가 지금 몇 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도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다오리 선수가 이제 관중석에서 감탄하는 표정인가요? 뒤로 돌려치길 바로 치나요? 네, 강한 임팩트로 한번 바로 쳐보려고 했는데 힛을 예. 빼지 못했고요. 오도희 선수가 참 오늘 보니까 장점이 많은 선수네요. 네. 내가 경기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 경기 지켜보는 게 더 떨리고 힘든 것 같아요. 네. 응원이 간절하다 보면 네.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앞돌리기인가요? 더블 쿠션인가요? 자, 이거는 앞돌리기 길게 한번 세워봤는데 오, 자 이거 비슷한데요. 이거는 행운이 행운이 따르네요. 야, 이거 참 무슨 행운인가요? 와, 네. 멋진 공이 나왔네요. 예. 자, 테이블에서 저렇게 크지 않은 테이블에서 지금 공은 한 1m 틀린 거거든요. 근데 저 공이 또 이목 접고 찾아갑니다. 네. 야, 참 1m 옆에 인연이 있었네요. 예. 이거 들어가면 끝납니다. 두 점 남은 상황에서 넣어치기. 자, 분리각이 만들어졌고요. 노란 공 정면으로 네. 들어오면서 한지은 선수, 오도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자신의 LPBA 최고 성적. 송민지 선수가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오도희 선수 굉장히 아쉬운데 2, 3세트에서 이제 그 1세트 같은 그런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오도희 선수 다음 대회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한지은 선수가 이번 대회 아주 폼이 좋은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지은 선수가 김가영 선수는 직접 제거를 했고 뭐 권발의 선수가 스룸피아비 선수를 꺾으면서 지금 랭킹 1, 2위 선수들은 다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쉬운 상대라는 건 없지만 가장 어렵고 좀 부담되는 상대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16강에 돌입하게 되면 살아남은 16명의 선수들은 야, 이번에 찬스다. 내가 과연 우승할 수 있을 찬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같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팬들이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지어준 한지은 선수인데 한지은 선수가 시즌 개막 미디어데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붙어보고 싶은 선수로 연맹 시절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김민아 선수와 꼭 경기를 해서 이기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과연 이번 대회에서 이 두 선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 32강 경기 한지은 선수가 오도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용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